안녕하십니까. 앞으로 3주 동안 강의를 진행할 대구 한의대학교 향산업 전공 교수 박찬익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향산업 전공 교수진이 지금까지 연구해온 향기 과학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향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보다 다양하게 시도되고 또한 향과 관련된 고전 해석도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작은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도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1999년에 개봉한 매트릭스라는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한 장면으로 주인공 네오의 눈에 비친 요원 3명과 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단지 컴퓨터에 의해 설계된 거대한 스튜디오와 같은 공간으로서 모든 물건이나 건물, 심지어 사람조차도 프로그램 속에서 0과 1이라는 두 가지 숫자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는 설정이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영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요원이라는 절대적 힘을 가진 자들의 의도에 따라 짜여진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매트릭스라는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며 조종되는데 이러한 가상에 조작된 시스템에 대항하는 실제 세상의 지도자인 모피어스는 언젠가 이 매트릭스 체제를 무너뜨릴 힘을 가진 절대 존재인 네오를 설득해서 매트릭스 세상 밖으로 벗어나 현실 세계로 빠져나오게 하는 데 성공합니다. 영화 매트릭스 포스터에서 가운데 총을 들고 있는 멋진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인 네오 역을 맡고 있고 오른쪽 첫 번째 선글라스 낀 인물이 모피어스입니다. 현실 세계로 온 네오에게 모피어스는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 시각과 같은 우리의 감각의 실체는 두뇌가 해석하는 전기 신호에 불과하다라고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뇌과학 전공책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과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질 때 느껴지는 모든 감각들의 실체는 결국 뇌가 가공해낸 과상의 결과물로서 자신의 뇌에 담겨진 경험과 기억 등 다양한 개인적인 요소에 의해 같은 냄새나 모양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백나무 향기를 시향지에 묻혀 나눠주면 이 향기에 익숙한 어른들은 상쾌한 느낌이라며 좋아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아이들은 이게 뭐야? 하면서 들고 있던 시향지를 던져버릴 정도로 싫어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가진 향에 대한 경험과 여러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신생아나 어린 아기들은 이러한 향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기들이 누워있는 방에 검증되지 않은 방향제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놓아두는 것은 아기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아기 방에서는 향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냄새를 맡는 후각과 마찬가지로 시각에서는 빛이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색상이나 물체들은 빛이 우리 눈에 오면서 시신경이 반응하게 됩니다. 빛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과 같이 우리에게 친숙한 종류도 있지만 X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릴 수 없는 빛들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즉 비저블 라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시광선에서는 빨강색, 주황색, 노랑색 등과 같이 7가지 무지개색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색상들이 우리들이 실제 생활에서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TV에서 여러 가지 색상들을 만들어낼 때 RGB라고 해서 Red, Green, Blue, 빨강색, 파랑색, 녹색 이 세 가지를 조합함으로써 모든 색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는 색상들도 빛에 의한, 빛에 반사하는, 물건이 반사하는 빛에 우리가 뇌가 작용함으로써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과 관련된
과학적인 지식이 수반된다면 현실에서 향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나 심리 변화에 대해서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으로도 더 다양한 해석과 표현이 가능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향기과학 내용을 인문학 강의에 덧붙이려는 시도가 어쩌면 인문학 내용만을 기대하시고 이 강의를 시청하신 분들께는 다소 생소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한편으론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또한 우리 교수진이 연구해온 소재는 측백나무과로 분류되는 사이프러스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 에센셜 복합 오일이라는 다소 한정된 범위이고 또 이 소재를 적용해본 사례 또한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거나 치매를 개선해주거나 또는 아토피를 완화해주는 분야로 국한된다는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향과 관련되어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과학적 실험과 해석을 통해 새롭게 밝혀낸 지식과 데이터를 여러분들과 공유함으로써 향에 대한 인문학적 표현이 보다 다양하고 그 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번 강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차의 주제인 생활 속의 향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향기에 노출됩니다. 세수를 할 때 느껴지는 은은한 비누 향취, 머리를 감을 때 산뜻한 샴푸의 향기, 새벽 숲속길을 걸을 때 상쾌하면서 싱그럽기까지 한 나무와 풀냄새들, 날카롭지만 상쾌한 스킨의 향기, 부드러운 로션의 내음, 한 잔의 커피에서 피어오르는 부드러운 향기 등 수없이 많은 향기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싱그러운 허브 향이 나는 미스트를 얼굴 주위에 뿌리면 상쾌한 기분으로 전환되곤 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 외출하고 돌아와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열기를 식혀줄 때 시원한 미스트를 뿌리면 지친 피부가 더 빨리 진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수를 뿌리면 얼음이 어는 제품들이 유행했었는데요. 저도 1990년대 후반에 이런 류의 화장품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티슈에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렇게 화장수가 실제로 얼음이 얼게 됩니다. 이제 이 티슈를 제 코에 가져다 대보겠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녹으면서 상쾌한 천연 에센셜 오일의 향기가 시원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상쾌한 에센셜 오일의 향과 함께 약간 특이한 냄새가 느껴지네요. 그리고 보니 이런 캔에 들어있는 제품을 뿌리면 이런 특이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캔 제품을 사용할 때는 왜 이런 특이한 냄새가 나는 걸까요? 이런 캔 제품을 에어로졸 제품이라고 부르는데요. 에어로졸 제품에서는 안에 들어있는 화장수나 내용물을 분사시키기 위해서 LPG와 같은 액화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LPG 가스라고도 읽는데 LPG 자체가 Liquefied Petroleum Gas의 약자로서 이미 가스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를 붙이면 중복이 되므로 잘못된 표현이 됩니다. LPG는 주로 프로판 가스와 부탄 가스가 섞여 있는데 모두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따금씩 피우는 향초와 동일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초와 동일한 성분이기 때문에 LPG 물질 자체는 우리 인체에 위험하지 않지만 잘 아시다시피 LPG 가스는 화기가 닿으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LPG에서는 원래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머켓탄과 같은 부취제, 즉 냄새를 부여해주는 물질을 LPG에 첨가해줌으로써 특이한 냄새가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부취제 때문에
우리가 LPG가 함유된 에어로졸 제품을 사용하면 첨가한 허브 향이나 다른 향들과 함께 특이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취제는 인체에 무해하고 특이한 냄새를 나게 하는 농도도 매우 낮은 상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얼음이 어는 화장수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열감이나 건조함, 기타 다른 원인으로 갑자기 가려움이 느껴질 때 이렇게 화장수를 얼음으로 만들어서 가려운 부위에 가져다 대면 가려움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한 가려움이나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피부의 건조해짐 때문에 가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용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물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음이 어는 화장수는 모공을 축소시켜주는 용도의 화장품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차가운 화장수 얼음을 얼굴에 가져다 대면 온도가 낮아져서 얼굴에 있는 모공을 축소시켜준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장수 얼음을 얼굴에 바르면 다음에 그림처럼 피부 온도가 빠르게 내려갑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1997년도에 사내 연구개발 발표회 때 제가 발표한 자료로서 얼굴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적외선으로 인해 온도가 올라간 부분이며 화장수 얼음을 가져다 대면 파랗게 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온도가 내려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장수 얼음을 피부에 대면 모공이 축소될까요? 자, 모공이 있는 얼굴의 일부분을 단순하게 그려서 살펴보기로 하죠. 만약 모공이 그림에서처럼 비거나 혹은 피부보다 조금 아래까지 다른 물질이 차있는 공간으로 가정하고 이 부분에 얼음으로 변한 화장수를 바르면 그림과 같이 모공이 아닌 피부 표면에 차가운 얼음이 닿게 됩니다. 즉, 지금까지의 논리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물질이 축소한다고 가정하면 실제로 축소하는 것은 모공이 아니라 얼음이 닿는 피부가 축소하게 되며 실제로 모공 사이의 피부가 수축되기 때문에 모공은 오히려 확장될 가능성이 더 크게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모공이 그림처럼 크게 공간을 차지하며 비어있지도 않고 또한 화장수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얼음 화장수가 닿게 되는 부분을 잘 살펴봐야 하겠지만 단순하게 차가운 얼음 때문에 모공이 축소된다는 설명은 맞지 않다는 것을 계략적으로나마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공은 그림처럼 비어있지도 않고 크기도 작기 때문에 화장수 얼음을 가져다 대더라도 모공이 커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가 마케팅이나 영업을 할 때 하는 이야기들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상식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요. 다시 향 이야기로 돌아오면 부취제의 경우와 같이 우리 생활에서는 항상 유쾌한 향취와만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름철 교실에서 많이 나는 땀냄새나 도로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매운 냄새, 황사로 인한 먼지 냄새 등 다양한 불쾌한 냄새들을 없애주고 상쾌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제품들도 최근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좋은 향채를 가진 향료를 사용해서 나쁜 냄새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향수를 농도별로 분류할 때 5대 또일렛이란 분류군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하수처리가 미흡했던 당시에 귀족들 사이에서 향으로 화장실 냄새를 듣기 위해 사용하던 관행에 기인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방식을 마스킹이라고 부르는데 나쁜 냄새를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냄새보다 더 강한 향취를 사용해서 덮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를 만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불쾌한 냄새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나쁜 향취를 내는 분자를
흡착시켜서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화학적으로 중화 또는 분해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악취의 원인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녹차를 마시면 녹차 성분 중에 하나인 플라보노이드가 악취 성분을 분해해서 입안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분자 내부에 큰 공간이 있어서 다른 분자를 묶어둘 수 있는 성질이 있는 사이클로덱스트린과 같은 물질이 나쁜 냄새 성분을 물리적으로 내부에 흡착시켜서 냄새를 없애주기도 하는데 최근 탈취 제품들이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생활 악취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줍니다. 지금까지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제품들로부터 발산되는 향기와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냄새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에 사용되는 향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